안녕하세요. 오늘 횟감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돌돔 1.6부터 1.3, 1.1, 800g 막 그러고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5.4kg부터 4.4kg까지 그리고 3.5 그리고 2.1, 2.1, 1.7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어 2.8, 쥐치 7마리 4.6이고 얘는 참양태예요. 배아지가 노랗죠. 그 일반 검은 양태는 그 좀 시큼시큼한데 얘는 참양태예요. 회로 떠서 보내드립니다. 회로 드십시오. 자, 먹갈치입니다. 대먹갈치예요. 10마리 5.5kg, 5.2kg,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마리 2.2kg입니다. 두띠 먹갈치예요. 데터진 게 소량 섞여 있고요. 택배로 받으면 배가 데터집니다. 47.8미 9kg에 그리고 55mm 내외 그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금은 3kg 정도 드시면 돼요. 그 꼴리 자르고 진흙 자르고 머리 잘라갖고 그 가운데 토막은 조림이나 튀김 같은 거 괜찮으시면 됩니다. 먹갈치 젖입니다. 국내산 소금으로 제가 직접 소금관을 했고요. 받으시면은 빈장복 뜯어갖고 옮겨 담으셔서 바람 며칠 동안 2-3일 한 번씩 열어갖고 공기 빼주고 국물이 올라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16미 6.7, 7.8, 자, 14미 8.3, 자, 10미 9.1. 반상자는 무게를 나눠서 보내드려요. 저울로 해갖고. 자, 이러고 생겼습니다. 민어 통치예요. 오늘 갑오징어입니다. 지금 보면은 샘플로 얘는 크고 우시알이고 얘는 속시알이에요. 위에는 크고 속에는 작아요. 보시면 여기는 우시알, 뭐 얘는 속시알, 이렇게 딱 한 상자를 걷어낸 겁니다. 자, 5kg에 23마리 올라가요. 이게 지금 여러 상자라서 24마리가 될 수 있고 22마리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건 활어가 아니고 선어라서 회보다는 그 삶아서 데쳐서 드시고요. 먹물째 찜으로 드시갖고 먹물째 드시는 게 더 몸이 좋습니다. 먹물 버리지 마시고 소화도 잘 되고 한다니까. 심지어 뭐 이 먹물만 따로 추출해갖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물 버리지 마시오. 자, 중화새우예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시큼시큼합니다. 선도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근데 냄새나는 거 아니니까 대급박 뛰고 껍질 벗겨갖고 반찬하시고. 자, 이러고 생겼습니다. 자, 오늘 한치입니다. 회도 되고 조림으로 반찬 하시고요. 이건 아주 큰 사이즈고 이건 속시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3kg에 8마리 올라가는데 정확하지 않고 한 10마리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덕대입니다. 16미 7.5kg, 그 다음에 30미 병어예요. 10.3kg 크기 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시삼치 25미 12.6kg, 요것은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하고 3마리 11.5kg입니다. 자, 자랭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라고 해요. 우시알이가 큰데 이 속시알이 자라요. 이제 이거 같이 샘플로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5kg에 70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그 머리 잘라불고 회나 초무침이나 또 말려서 반찬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밴댕이입니다. 선도 좋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5kg씩 보내드리니까 손질해갖고 이렇게 그리고 뚝 잘라요. 비닐 긋고 이렇게 뚝 잘라갖고 물기 빼고 채 썰어갖고 초무침이나 헛떠갖고 회로 드셔도 되고 초무침 해서 되고요. 뼈차 썰어갖고 그리고 구워서 잡숴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말리면 괜찮으니까 말려서 반찬이나 조림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연산 암대야입니다. 암대야예요. 숫대야 아니고. 보면은 지금 이제 대야가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뭐 24cm 가까이 나와버리죠. 촉수부터 지으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눌른 것도 있어요. 상자에서 이렇게 눌른 것도 있고 탱탱한 것도 있고 이렇게 깡깡한 것도 있고 어디 보자 좀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건 선도가 좋은 거. 이러고 벌어진 것들은, 이러고 오그라진 것들은 살짝 좀 말랑말랑하면서 선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반찬 같은 거, 뭐, 회는 괜찮아요. 뭐 또, 튀김이나 새우장 반찬하시면 되고, 2kg에 32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자, 백미 참조기입니다. 자, OCR 볼까요? OCR 20원 5cm 가까이 될 겁니다. 5-6cm 돼요. 보시면. 25cm 넘어버리죠.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건 뒤집은 겁니다. 경매하면서 아침에. OCR 아니고 속CR이에요. 어차피 고놈이 고놈인데. 자, 보시면. 자, 24cm 나오죠. 기본적으로 24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5.4kg 정도 나가고요. 한 상자, 반 상자, 반반 상자, 그리고 3kg 판매도 합니다. 3kg는 20마리 내외입니다. 자, 140미 파죽입니다. 자, 우시알은 24cm 정도 나옵니다. 자, 속시알 봐볼게요. 22cm 나오네요. 22에서 24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4kg 나가요. 마리수는 150마리 넘습니다. 이게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 있고 마리수 차이 약간씩 있어요. 선어 대낙지입니다. 2kg에서 2.1kg 5마리에서 7마리 올라갑니다. 오늘 10월 30일이고요. 이거 냉동 넣어서 판매합니다. 그 삶아서 드시고 머리는 한 10분 정도 더 약한 불에 삶아갖고 드시고요. 또 낙지 볶음으로도 드시고 초무침으로 드시고요.